국가보훈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광복회가 입주한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 관리비를 동결한 데 대해 광복회 실제 지원과는 무관한 예산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. 보훈부는 자료를 내고 광복회관 시설은 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국유재산이라며 오히려 회관 일부 매년 8억 원 이상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일각에서는 관리비 동결에 대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삭감 조치로 독립기념관장 인선 등을 놓고 갈등이 큰 광복회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